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요, 요거는 그 스팸 김치볶음밥이고, 아, 이게 어제 그 불고기 비빔밥하고 같은 회사인데, 어딘지 알았어요. 햇반 국반이라고, 햇반 만드는 회사 만든 건가 봐요. 예. 그냥 냉동이고요.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 되고, 위에 요거, 예, 그, 뭐야, 계란 노란 제가 했고요. 요거는 뭐 미소 된장국, 김치, 어제 산 연근, 예. 이거는 이제 재래시장 가서 샀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썸네일 됐고요. 예. 보기 좋아요. 예. 잠깐만요. 이거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일단은 그냥 예, 요거부터. 예. 오, 이게 예, 보면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모난 스팸이 딱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모난 스팸 보이죠? 짠. 네. 김치는 살짝 묵은지 같아. 살짝 김치의 그 깊은 맛이 나네요. 연근도 예. 네, 다시 하는지 반갑습니다. 다시아님이 어제 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오버워치 예. 단한 판도 안 주고 모두 다 이겨서 탱은 무려 예. 티어를 두 개나 올린 예. 아, 예, 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라이브 처음 오신? 자주 오세요. 네. 오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힐러 하는 날이어서 네, 저도 인터넷으로 사서 먹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거는 방법은 아는데 집에 공간이 부족해서 사 먹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은 뭐 김치 뭐 만드는데 예, 필요한 재료, 노동력, 시간 이런 거 따지면은 사는 게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니까 또 막, 그리고 그 뭐지? 김치 냉장고 이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김치말이 국수요? 야. 좋죠, 시원하고. 아, 그죠? 응. 또 약간 좀 호불호가 있는데, 콩국수도 하기 되게 쉽죠. 그냥 마트 가서 이제 콩국물 사가지고 면 삶고 그냥. 저도 찾아서 먹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울 때 가끔. 그 여름 되면은 마트 가서 장 보면 이제 콩국물 나오고 할인하거든요. 그럴 때 사가지고. 그러면 소금 넣을 때도 있고 설탕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나이 들고부터는 설탕보다는 소금 넣는 것 같아요. 너무 달면은 좀 물리니까. 그냥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아, 그죠. 그리고 되게 매워 보이겠죠. 하다못해 이제 가까운 일본도 김치만 먹어도 맵다더만.
그러게요. 자, 트위치에서 방송할 때 외국인들이 꽤 들어왔는데 자꾸 김치 어딨냐고 김치만 물어 김치만 김치 없으면 이제 뭘못 먹는 그런 민족을 하나 봐요 외국인들은 김치 어딨냐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먹긴 하지만 또 매일 먹진 않잖아요. 안 먹을 때도 있잖아요. 거의 매일 먹긴 하지만, 거의 모든 끼니에 다 김치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가끔 이제 여자 스트리머도 들어왔는데 외국인 예.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케이팝 이런 거 좋아해서 2PM을 좋아하던 그 여성 그 백인 여자 스트리머는 잘 치나 모르겠네.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니쿤, 그 당시 니쿤 그분은 정말 잘생겼죠. 그래요? 동남아 쪽은 아직 이제 발전 중이니까 이제 발전 중인 개발도상국 이러거나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인구도 많고, 예.
근데 일찍 있으면. 하여튼 좀, 정치 얘기는 별로 먹방에서 하고 싶지 않은데. 뭐 결론은 거죠, 뭐. 정치인들이 서로 이제 자리 다툼하지 말고, 정말 하나가 돼서 이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만 싸우고, 서로. 그 정치인들 이나 자신의 뭐 연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국을 위해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나가 돼서. 오늘은요, 2024년 6월 1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시간은 저녁 9시 25분이고요. 다 먹었네요. 네, 연근도 예, 마무리. 오늘 파 아파. 이게 이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팔이 아파. 네, 양이 형님 봤고요. 아, 유튜브 올렸는데? 네, 채널을 분리했죠. 그 게임 채널 김통순 게임 채널 거기 게임 영상 이제 올립니다. 한 채널에 모두 다 올리니까는 가뜩이나 알고리즘도 망가진 채널인데 더 이상하고 또 시청자분들도 분리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고 또 분리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은 본 채널은 먹방하고 뭐 리뷰 같은 거 있죠. 브이로그나 그런 것만 올리고 게임은 아예 그냥 게임 채널 따로. 게임 채널도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